노후교육센터 소장 김윤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및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이 금년도 주요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윤님표 2000 명품 쌀 헤들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고시이까리, 히도메모리 등 2000 쌀의 외래 조생종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새 품종 헤들을 보급하고 집중 육성해서 지역에 맞는 고품질의 명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의 사업량은 800헥타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용 비료 및 수매차 등 보상금 지원입니다. 전용 비료는 200평 기준에서 한 포를, 보상금은 그 한 포당 40kg 조각 한 포당 2,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원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전용 비료 지원과 수매차 등 보상금 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영농의역 고취 및 2,000살의 미질 향상으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53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의 사업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햇살의 과수산업 발전 계획에 참여하는 과수 재배 농가로 사업 내용으로는 관수 관비 시설, 방충망, 지주 시설, 배수 시설, 우량 품종 갱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북권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 협약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의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이천시 남부생활권 장원읍 설성면 일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 경제 활력 제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위로는 최대 42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에 농촌공간전략계획 승인을 받아서 4월부터 7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12월에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승인 및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는 각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남북권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 및 복지 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입니다. 사업 개요로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백신지구,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백사지구 농업용 관수로 신설, 이천시의 항구적 감원 대책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115억 8,500만 원이며 이중 국비가 96%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까지는 백신지구 우선 공급 지역 농업용수 공급과 9월까지는 항구적 감원 대책 수립을 완료하고 12월까지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사업 및 용수 관로 신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까지는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을 완료하여 장업하고 설정면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역시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순환형 유기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 분뇨의 친환경 자원화를 위한 자원순환형 사업 추진으로 시설 및 장비 및 개선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사에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린 뉴딜 환경을 추구하는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및 동계 사료 작물 재배 단지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중심의
현장 밀착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축종별, 질병별 적기 예방 접종과 차단 방향으로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 예방 조치 강화, 상 하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 강화, 소독 및 방역 교육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8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 한우 명품화를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코자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사업 개요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메가 369 미생물제 2018년 이천시 자체 개발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급하고 소 귀표 부착비를 지원하고 한우 등록 수정란 이식 등 종합 6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HCCP 및 무항생제 인증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해썹 인증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제공을 하고 한우 대량 촉진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비전 및 목표, 일반 현황,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은 자료로 발음토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농업인 실용교육 1,500명, 이천농업생명대학 동대학원을 135명, 귀농귀촌교육을 40명,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두 팀의 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합리적인 농장 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 능력 배양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 양성에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미래 후계 농업 인력 육성 및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일반 후계농, 우수 후계농, 청년 후계농,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6억 3,9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대상자를 2월까지 선발을 하고 21년 4월에, 금년도 4월에 후계 농업 경영 및 청년 창업농 선발을, 그리고 6월에는 우수 후계 농업 경영 및 산업기능 요원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는 하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 구조 개선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후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촌 여성 능력 개발 교육으로 우리 쌀 활용 교육, 전통 음식 천연 염색 연구의 양성, 그리고 농작업 안전장비 보급 사업으로 보급 사업과 농촌 체험 교육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 농업 테마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천 쌀을 주제로 한 농촌 체험, 교육, 관광,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농교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관리는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은 17명이며 시설로는 펜션 12동, 캠핑데크 16개, 캠핑 트레일러 6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9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농촌 체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테마형 숙박시설을 정식 개장하고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시 푸드플랜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4년까지이며 장소로는 이천시 유련동 15-1번지 1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농촌 친환력플러스 사업,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 이천푸드 인증체계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세소농의 안정적 펄러 확보를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대와 이천푸드 인증 안전목걸이 생산 유통 소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밀 목표, 일반 현황,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은 자료로 가름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임금님폐 이전 쌀 품종 대체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품종은 두 품종 해들과 알참이이며 금년도 사업 면적은 3,700헥타로 해들이 800헥타, 알참이가 2,900헥타 정도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체 품종 면적 확대는 금년도까지는 3,700헥타를 내년도까지는 7,500헥타인 2,000헥타 전체 면적을 그 신품종으로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해들 알참 및 종자 생산입니다. 자체 채정을 위한 원정포를 해들 1헥타, 알참 및 2헥타를 운영하고 자체 채정포 운영은 해들 25톤, 알참 및 225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자체 채정포 운영으로 미흡한 그 해들 25톤, 알참 및 100톤은 종자 전문 생산기관에 위탁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험연구사업 및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내년도는 빠른 추석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국내 역성 해들 품종이 시험 재배를 해서 빠른 추석에 대비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종자 순도 확보를 위한 정기 교육 및 실시 및 재배기술 보급을 하겠습니다. 해들 알참이 마치면 재배기술 교재 및 제작을 배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사업비는 1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량작물 분야 기술 보급 사업 추진은 외래 품종 대체 최고 품질 및 벼 생산 공급 거점 단지 육성, FTA 대응 벼 생육재배 기술 보급, 벼 우량 종자 최점포 운영 시범, 손쉬운 드론 이용 벼 집화재배 기술 시범, 논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 시범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과학용농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검정실, 쌀품질관리실, 가축분뇨검정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식량작물 분야 신기술 사업 보급을 통한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향상과 토양종합관리 및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속적인 농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기후변화 미래농업 대응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첨단원실 운영, 도시농업 육성, 특작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 원예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총 10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86쪽입니다. 경영축산 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친환경 미생물, BMR 선수, 친환경 축산관리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축산관리실 분석 계획을 보면, 운영 계획을 보면 미생물은 8,800농가에 660톤을, BMR 선수는 3,500농가에 1,100톤을, 초유 공급은 400농가에 1,700톤을, 임신진단은 70농가에 439건을, 설사병 진단은 30농가에 5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축산 신기술 보급 사업은 6개 사업에 10개소 3억 900만 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다음 쪽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밀 목표, 일반 현황,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은 자료로 가름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8,200만 원입니다. 과수 안정생산 시범 사업 추진 3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과수 재배 생력화 시범 사업에 2개 사업에 3,500만 원을, 과수 품평 전시회 추진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돌발액추운 약재 지원, 검역병 약재 지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수 돌발액추운 관찰포, 과수 검역병 예찰 지원, 꽃가루 은행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재배기술연구 및 과수시험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추진교육은 복숭아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연구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복숭아 고품질 생산체계 연구, 장원항도 원조목,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을 위한 실증시험, 복숭아 신품종 개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험포 운영 및 현장에로 기술 해결 지원에 6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9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목표로는 농기계 임대 2,600건, 임대 농기계 교육 추진 800명, 농업인 대상 농기계 현장 안전교육 100명, 노후 임대 농기계 구입 및 교체 4종 13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소득 확충을 위한 농식품 가공 연구 지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농산 가공 연구 사업이 두 건입니다. 어울러서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산 가공 지도 사업으로 떡볶이 떡 상원 유통 기술 지원, 전분질 원료 농축액 활용 소규모 맥주 제조,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농업인 가공 사업자 시설 장비 개선, 농산물 가공 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 라이브 커머스 활용 비대면 판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의 특산자원이란 쌀, 고구마, 복숭아, 융합 가공 상품화를 통한 소득 창출입니다. 어울러서 농업인, 경력 단절 여성, 동네 빵집을 엮는 지역 경제 상생 모델 구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전년도에 4억 원을 그리고 금년도에 6억 원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 브랜드 홍보 전략 및 홍보, 쌀, 고구마, 복숭아, 혼합 음료 제품 개발, 고구마 앙금 제조 기반 조성 시범, 쌀 베이커리 제조장 육성 시범, 베이커리, 카페, 체험, 융복합 공간 재성, 청년 창업농, 경력 단절 여성 대상 제과 제빵 교육,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 홍보 방면에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창업 교육 기초반, 심화반, 창업 코칭반 등 3개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간쯤에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공동 포장재를 제작하겠습니다. 밑단에 가공센터 기반 조성과 공동 이용 가공시설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농산 가공 연구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 보육 실시와 농업인의 식품 제조 산업 실전 경험 반영을 통해 농촌 융복합 산업화 촉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감 2021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연구소 이제 협력을 준비를 진행하는데 155쪽이요. 네. 아 이게 2010에 보면 이제 쌀 농사를 정말 가장 많이 지지합니다. 제대로 쌀이고. 그래서 이제 농지에 대해서 가뭄이 생기다 보면 물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각 지역에서 대공을 파달라고 많은 이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비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시정실에 내용을 넣었어요. 2000시 전반에 거쳐서 그 용배수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해놔야 가뭄에 대비해서 이제 이게 대비가 안 되다 보면 대공을 하나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 이제 물이 많다 보니까 또 얘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용배수로 확률이 잘 되면 이게 체계적으로 이제 가뭄 해소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잘 추진되는 걸로 보고요. 지금 백신 지구하고 접농 지구 이렇게 이게 2000년 전에 거쳐서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백신 지구
예, 140명. 청동지구 해가지고, 예, 예. 이천시 그 전 지역에, 예,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정을 해놓은 겁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백신지구하고, 점동지구는 이제 그 내용에 나오듯이, 저기 그 장원하고 설정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기 그 기반공사에 용역을 준 게, 예, 그 항구적인 감원 대책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이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다한 대안들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백사 쪽하고, 네, 장원 설성, 네, 장원 설성은 전동지구에서 이제 그대로 쓰인 것 같고, 네, 백사는 백지를 했는데, 네, 아, 이게 지금 그 농업용수를 하면서 가뭄이 특별하게 많이 되는 지역,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천 전역을 한다면 호구 마당 쪽에도 이 용배수로 사업이 시대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걸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고, 네, 지금 소요 예산이 한 2,100억이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네, 거기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국비를 지금 받은 상황은 아니죠? 대신지구권은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네. 그게 잡혀 있어요? 네, 네. 그건 지금 거의 이제 완료, 금년도에 따라서 완료가 되는 거라서. 그럼 이거를 지금 여기 백신지구에서 백사하고 장원 참여 이쪽을 했는데, 이쪽, 저기, 저,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라면? 아까, 다른 지역들. 다른 지역들은 이제 9월 달에, 네, 이천시 항구적 감원대책 수립에 따라서, 네, 필요한 거는 이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은 이제 이렇게 할 거죠? 네네, 연차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만 지정이 되어 있길래, 네, 그래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54조 원 남북권 균형발전의 농촌 협약 추진이 있어요. 네. 설명을 잘 들었고 예산도, 네, 그렇고 추진을 현황이나 계획 이런 게 다 좋은데, 협약을 하면 뭐 단체나 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은 그 뭐 설성 뭐 율면 장원 농업인들을 협약을 해서 거기서 어떤 아이템을 같이 논의하면서 해나가는 건지, 이게 어디하고 협약을 하는 거죠? 이게 저기 농림식품부 장관님하고 그 경기도지사하고 이천시장하고 이렇게 협약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업 계획 자체가, 네, 우리가 이제 계획을 통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돈을, 네, 거쳐서 돈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승인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협약을 이제 12월에, 네, 12월에 이제 협약을 그렇게 상자가 그래서 이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승인이 된 거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다 사업 사업별로 추진을 해나가는 거다. 그 지금 이걸 봐가지고는, 네, 협약을 한다고는 했는데, 네, 어디라고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네. 조금 더 다른 것은 시민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네, 청소년이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대하시면, 네, 네, 이교원님. 그리고 가스 거품제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네. 우리가 가스는 어떤 가스를 얘기하나요? 지금 햇살의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복숭아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충청북도하고 이제 같이 해서 네 개 농협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복숭아를 대상으로. 복숭아? 네. 그러면 지금 이천의 과수, 뭐, 과일이 나는 것이 설성의 딸기, 그 다음에 브레미 마을의 포도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브레미는 유지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나오지를 않고. 그다음 딸기도 지난번에 설성면에 가보니까 농가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과일이라는 게 계절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천에 정말 과수 농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복숭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좀 더 이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복숭아도 지금 우리가 생산할 때가 인건비가 하루에 10만 원, 10만 원 넘어가잖아요. 하루 일당이. 사실 그 일당 다 빼고 나면 아마 마진도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설 현대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자체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로봇가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감쌀 때 보면 이렇게 긴 장대 같은 걸로 해서 잘라주고 이게 망에다가 딱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비틀지 않아도 그거를 수확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르는 것도 사람이 가서 이렇게 비틀어 하는 게 아니라 가위로 딱 자르면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러면 인건비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밭을 농가가 봄 되면은 이게 기후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출이 줄어들 수 있는 게 이제 우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박 대비 망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뭐 이게 한번 과수농가 재배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 요구파하고 좀 하셔서 정말 이렇게 장비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불행이 마을이요, 백화점에 갔어요. 현대백화점에 갔더니 불행이 마을에 갔고 빨간 고구마, 조그만 고구마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다음에 포도 정말 포장 잘해서 맛도 아주 굉장히 좋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시에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면 그 생생한 그 맛있었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활성화하는 작업에 이 과수농가에 또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천 한우 명품화를 응원하는 게 축사 생산 지원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브랜드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뭐 질 맛있거나 뭐 이렇게 뭐랄까 상품 가치를 높이려고 자꾸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천 그 한우는 지금 한국에서 몇 번째 정도 되나요? 양으로 봐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질로 봐요. 질로? 네, 질로. 그런 게 평가된 내용이 제가 할 필요는 없고 브랜드 이름으로다가 그렇게 진행돼서 뭐 백을 하는 거든지 행성하는 거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브랜드 품질 자체는 이제 지역별로 평가된 건 없는 거예요. 아, 지역별로. 근데 이제 맛이 좋다거나 뭐 투표스 뭐 이렇게 하면 가격이 좀 비싸지잖아요. 많이 비싸지죠. 근데 우리 이천 거는 지금 상당해서 추석과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투표스 이상 생산 기회 같은 게 전국 사회 투표스 같은 게 투표스라고 이제 그 가축 도축을 했을 때 이제 맛이 좋은 것을 표현하는 그 양식에서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추가 도수 대비해서 발생이 네 번째로 높다는. 아, 네 번째로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틀리는데 그 사료에서 문제인가요? 아니면 물에서 문제인가요? 아니면 종자인 거에서 문제가 되나요? 품질을 좀 좋게 만들어내면은 지역적인 뭐 물 아니면 사료 이런 게 다. 네. 축산사에서 본 거는 그 어미가 좋아야 좋은 것은 6.4 계속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만 지키랄지 인공수정 전액을 좋은 것과 계속해서 지켜보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메가3라는 게 2018년에
지방지를 좀 변화시켜서 먹기 좋고 맛이 좋은 그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여서 지금 사료는 뭐 정상적으로 이제 전국이 이제 통일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하는 건 이제 철통에 관한 것, 사료에 부가적으로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저희 센터에서 계속 만드는 미생물도 거의 한 몫을 해서 지금 하루를 통해서 증식해서 연구에 이제 나온 거는 그런 식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은 좀 같은가요? 물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가 좀 부족하게 나온 거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니면 환경도 뭐 어떻게 들어가나? 공기 같은 거 지원해야 돼요. 1등급 출연이 낮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등급으로 올려놓으려면 뭐가 조금 부족한 게 지금 네 번째라고 그러셨잖아요. 아, 전국에서 네 번째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군요. 그죠? 네. 열심히 하시는 건지 알고 있고요. 더 좋은 품질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기후변화 미래농업대원의 축산신기술 보고, 그래서 스마트 농협이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 팝으로 농사 짓는 것은 실내에서만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바깥에서. 예, 그거죠. 하우스 전에 농가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하우스에서. 예, 하우스 전에 농가를 대상으로 하죠. 과수에서도 이제 스마트 농업이 들어갑니다. 묘지에서도. 스마트 농업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게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자동화 기술들을, 자동화로 이제 연결된 기술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스마트 폰으로 연결해서 제어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꼭 실내만이 아니고 실외도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교실이 남아 들어가는 데서 이거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걸 계속 농사를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 관리하는 문제가 선생님들은 별로 허감은 없지만 아이들한테는 새로 또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스마트팜으로 저기 농사를 지면은 뭐 수익성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전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오히려 나쁜가요? 그 이제 인건비가 좀 절약될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습도랄지 햇빛 투광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감지를 해서 하는 어려움이 여기 이제 기계 센서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차광이 될 수 있고 또 환기가 될 수 있고 온도가 부족하면 또 이제 열을 공급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생장에는 좀 도움이 더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주로 젊은 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옛날에 하려거든 기존에 했던 농사관들에서 그분들이 나이를 좀 드셔도 이거를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네, 활용은 뭐 또 다른 또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2000년 한계소로 이제 1000만 원을 당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뭐 선정이 돼서 진행되면 거기에 맞춤으로 해서 이제 교육이 지원이 되고 활용법이 교육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면 또 필요하면 이제 또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소 상관없이 교육을 통해서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자동화는 거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네, 인건비도 많이 줄고요. 네, 인건비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 아까 좀 빨리 지나가고 특성과에 관한 질인데요. 우리가 163 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 조치에 방역 체계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전염병이 오면 인근 근처까지 살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지중지한 키운 그 동물들을 살처분할 때 그 마음은 굉장히 이 그 충격이 또 오래 갈 겁니다.
그리고 또 매몰지에 또 환경적인 문제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방접종 약을 좀 뭐랄까 예방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요 아기들한테 예방접종 리스트가 있어요. 예방접종 프로 그러죠. 그래서 다 그걸 주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국가에서 이제 전염병 예방접종 12개 정도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형 감염도 많이 안 걸리고 수두도 많이 줄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천시도 우리가 예방접종표를 해서 우리가 뭐 AI라든가 이렇게 조류에는 그게 또 필수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축산물 그 뭐 돼지라든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 다음에 이제 구제역 뭐 이런 표를 만들어서 이게 예방접종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1차 2차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1차는 다 마치는데 2차는 또 안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백신이 없어갖고 지금 이 사태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도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집단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닭 같은 경우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어갖고 하나만 아프면 그 전체가 이제 병이 걸리고 또 인근에 있는 그 가축까지 살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접종 표를 만들어서 이거는 조사할 수 있잖아요. 각 농가가 맷두고 맷마리고 이게 조사가 다 되니까 그거에 대한 예방접종 스케줄을 짜서 그래서 요즘은 예방약을 뭐 여기는 의사 가는 게 아니더라고. 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다 그걸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했는지 시에서는 확인 점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균이 와도요 예방접종을 하면 항체가 생겨서 이렇게 병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또 보상비 나가지 않아도 되죠. 그 매몰 처분해서 환경 망가뜨리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이 예방접종을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와도 우리 끄떡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만 해주시면 정말 그 농가에 그 뭐랄까 예방접종 할 때 그 인력도 좀 보고 양성을 해서 할 때 도와줄 수 있냐고 그 보급해주면 좀 원활하게 접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 병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개별 방역을 해야 되는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방역하는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그 예방약을 지원을 하고요. 저 접종비까지 소부원과는 소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소 같은 경우는 소부원과는 경수위를 통해서 접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필요한 병원 같이 12가지 예방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그것들은 많은 경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가에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AI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예방약이 아직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방역 체계 내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되면 먼저 이렇게 수용을 해서 접종하는 거로 2010 방침을 그때가 생각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을 안 걸리려면 환경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수시로 지도 점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농업진흥과에 보면 이제 농업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축산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차원의 한우가 굉장히 이렇게 질이 좋고 이 방법론의 노하우들이 많을 텐데 이게 또 전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오픈시켜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가수농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농업생명대학 그 안에 함께 들어가면 많은, 지금은 농업생명대학은 시민들이 배우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에 반을 좀 이렇게 나눠놓으면 또 이렇게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을 신청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농업생명대학 안에 축사하고 과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같이 넣으시면 좋겠다고 질문이고요. 그건 이제 검토를 해서 좀 나중에 두번째로 혹시 소장님 그 한 그루 나무에 한 40가지 열매는 열매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운영자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 연구 개발하는데 특히 2020년도 입장하면 되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가지 하나에 복숭아와 자두가 함께 열려있고 옆 가지에는 체리와 살구가 달려있습니다. 올해는 이 나무에서 견과류인 아몬드까지 재배됐습니다. 새로운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2015 시군에 안 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개발을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종합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제가 아 이런 부분 참 아쉽다. 그리고 충분히 기술센터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돼서 그 저희 어렸을 때 그 밑에는 뭐 고구마가 달리고 위에는 뭐 어떤 다른 열매도 맺는 이런 부분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거를 보면서 아 참 연구 개발을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기회가 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한다면 좋지 않겠나. 또 저희는 복숭아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접목 기술이어서 그 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이제 복숭아 나무의 뭐 수분이랄지 자두랄지 그 다 같은 종류 앵두까지 이렇게 달릴 수 있어 40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 그걸 보고 나서 야 이 그 취업 마을 이런 데는 또 이런 게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농업테마공원 활성화 관련해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꽃길 조성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그걸 한번 그 화훼농가도 있고 이천에 화훼농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시설 환경 또 소장님 오셔갖고 또 함께 그거를 또 회의하자 그래서 아마 그 농업 테마공원에 이 활성화의 그 꽃길 사업에 좀 비용 좀 많이 좀 책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여기 농업 부분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요 문제도 이제 담당과장이 계시니까 주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스마트 농장 건인데요. 제가 이제 스마트 농장에 물론 뭐 실내에서도 하고 실외에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컴퓨터로 제어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센서 기능으로 인해서 이제 모자라는 거 보충해주고 많은 거는 좀 가려주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기계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스마트 농장의 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품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 이제 품종을 그 한번 개발을 해서, 물론 이제 개발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스마트 농장 갔을 때, 거기는 상추가 우리는 맨 양상추, 적상추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 유럽에서 유행하는 상추들을 다 재배를 하는데 그거를 다 그 소진하는 소진하기 무섭게 또 모자랄 정도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스마트 농장을 하지만 이게 품종 이제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것들이 또 이천에 또 브랜드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면 이자 트립스, 버터헤드, 이자벨, 칼필라. 먹어봤더니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게 재배가 수경 재배로 하는 건데 그 거기에 난방 시스템은 안 해놨어요. 수경인데 물의 온도가 20도를 유지를 하게 하니까 예, 이게 여름에는 막 30몇도 올라가니까 20도 유지가 또 시원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난방기 없어도 따뜻함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품종을 이천만이 가질 수 있는 대량 생산을 한번 연구팀에서 한번 그것을 제시해주면 그것이 이제 푸드플랜에 와도 또 우리가 맨날 먹던 거 말고 새로운 거면서 또 영양분이 많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도 쉽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연구팀에서 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자면 네. 이제 국내 육성 품종이라는 게 있고 해외 도입 품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육성 품종들은 대부분 이제 농촌 진흥 차원 기점에서 각 도의 이제 기술원에서 농구팀을 두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주 품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추 하나만 갖고 그런 몇십 품종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이제 경영은 농가에서 어떤 품종을 해서 그걸 재배를 해서 이제 돈을 벌을 건가, 유통을 할 건가를 이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제 그 카다로그 이제 좀 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본인들이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그 품종 지도 이런 것들은 카다로그 차원에서 보고 조금 더 보도록 하고 여기 이제 연구개발과에서 이런 이제 원예작물 품종 육성은 좀 현재로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가공사업하고 복숭아용으로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농업, 우리가 이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네. 뭔가 이제 지원 체계도 마련해줘야 되고 또 정보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네. 또 어떻게 그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지 이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스마트 농장을 가서 이제 배운 거는 맞춤형이더라고요. 맞춤형. 그래서 이게 소비가 늘어나는 곳에 그 품종들이 다 가는데 다 소진해 버려요. 그래서 그런 품종도 지금 시민들이나 이제 이 욕구 입맛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맛도 좀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그걸 캐치를 해서 재배를 하면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쌀이 많지만 2천 쌀의 부가가치는 엄청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농산물도 어떤 것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있느냐를 선택해서 재배한다면 농가의 소득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 외국인 노동자들 숙소 문제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죠? 네. 외국인 노동자들. 숙소. 예, 네. 예,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헤들미, 네. 헤들미를 저희가 이제 인천시기가 이제 주력으로, 알찬 헤들을 주력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작년에는 지금 헤들에 대한 그 수확에 대한 부분, 시기적인 부분이 좀 조금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올해는 이제 저희가 9월 20일이 추석인데 네. 이 해들이 이 안에 9월 한 초경에는 수확이 돼서 소비자한테 나가야 되는데 그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 올해는 뭐 그런 일이 뭐 발생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봄이 되면은 작년에 우리가 뭐 깨때나 후추때나 이제 수확을 하시고
있는 모지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올해 아마 그걸 다 또 수확을 하시겠죠. 수확을 하시든지 뭐 기기가 대형 기기가 있으신 분들은 뭐 로터베이터로 뭐 파쇄를 하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어르신들이 뭔가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파쇄기 그 우리 군제사업소에서 파쇄기를 구비를 하셔서 좀 이렇게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또 촉각을 하게 되면 분명 또 민원이 발생이 되고 농민분들은 또 벌금을 물게 될 테고. 약순환인데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더니 아직까지 파쇄기는 보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 농업기술센터의 인대사업소의 파쇄기를 이제 비치했고요. 작년에 말씀하신 어떤 파쇄? 그 파쇄기 말고 예. 제가 말씀드린 그 파쇄기 말고 예. 그 저희가 그 소 이렇게 예전에 뭐 볏짚 이렇게 집어넣으면 볏짚이 이렇게 볏짚이 갈아서 나오는 거 있죠? 볏짚이 그 볏짚 절단기 절단기 개념으로 된 파쇄기가 예. 있어요. 지금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예. 농록기나 이런 데에서 지금 농가들이 이제 뭐 제출을 잘 안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파쇄기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그 장가지 파쇄기하고 네. 그거 이제 트랙터를 끌고 가면서 하는 건 장가지 파쇄기도 이제 구입을 해놓은 그거 이제 먼저부터 있고 좀 늘렸고 그게 없는 북부권 농협에도 사주기도 했고 그런 거죠. 지금 이렇게 파쇄기 넣는 나무 장가지 파쇄기가 있단 말씀이세요? 제가 북부권 파쇄기 안에 있는 거 인터넷 저기 그 동남 과장 한번 답변도 하겠습니다. 아 있으시면 네, 있으시면 네, 있는 거 봐요. 말고를 발표한 장면입니다. 파쇄기가 장가지 파쇄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형 말고 고정형이 있다는 말씀이죠? 트랙터 부착이나 엔진이 부착돼서 하는 파쇄기.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대 정도 있어요? 지금 남북권에 3대 있고요. 3대? 모바일 3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지금 아 그래 그러면은 좀 더 제가 지금 그걸 지금 인터넷상에서 보지 못해서 네.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거는 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는 그 보고도 별도로 해드리면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네네. 내년도에 추석이 빠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2주 전에는 올해 예, 나는 내년도 추석이 빠릅니다. 2022년도 추석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최소한 9월 1일 이전에 수확이 돼야 되는데 안전한 그 기후에 이양을 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금년도에 그 좀 일찍 이양하는 거를 12월에다가 조정을 해서 피해 없도록 좀 안전하게 쌀이 생산될 수 있는 그거가 9월 1일 이전에 수확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외국어 숙소 부분은 이제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예, 아니, 예, 뭐, 예,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아닌가? 이 시정 부분이라 예, 예. 예, 말씀하셔도 돼요. 예, 예. 이게 법적인 부분이라 저희도 이제 그 중앙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막이 됐든 관리사가 됐든 그 안에 사람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서 그거를 좀 저기 그 한시적이라도 그 하우스가 유지되는 한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좀 거주 좀 해달라고 하라고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법률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 별도로 이렇게 좀 추진하려고 현재는 없으시죠? 네. 그럼 헤드레일 관련돼서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동에 지금 신동 같은 경우 시동에 심어요 올해 아시죠? 예, 좀 그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신동조합장님하고 만나 뵀었는데 헤드레일 품질이 나쁘다 그래서 반품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품질이 어떤 부분이나 밥맛에 대한 부분이나 미질이 어떤 부분이냐 그랬더니 쌀이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안전미가 그러니까 취를 가지고 걸러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조정시설 내에서 해결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후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후적인 부분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는 거는 추청이나 해들이나 어느 품종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이제 쌀 비율은 좀 높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판매할 때 그게 조금 더 걸러져줘야 되는데 그게 걸러지지를 않아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 아닌가. 밥맛에 대한 문제냐 밥맛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작년에 일기의 관계를 들어서 그거 나름대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왜 그랬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기도
농협이 거의 이제 주가돼서 뭐 이제 주가돼서 저희가 이제 올해 또 품종을 바꿔요. 해충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또 저희는 작년에는 해드릴 때는 또 이렇게 지원을, 농민분들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또 부도치 않게 품해보려고 바꾸게 되면 또 이 지금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2006년도 2000살의 자랑이 품종의 가능성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한테, 농민분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소장님이 농협이랑 같이 해서, 네. 거기서 다 주체가 돼서 그렇게 하겠다는 농민분들이 뭐,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농협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쌀을 다 판매를 했더니,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농협 입장에서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이 되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아마 올해 지금 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수확이 되시면은, 그 차종보상금 그 인센티브까지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시동해보래랑 그 지금 농민분들이랑 또 지역 갭이 생겨버려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개선은 아닌데 포위를 해서 하나가 좀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거는 포위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헤들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헤들로 바꾸면 인센티브 좀 줘서 이렇게 유도를 하시게. 네, 자연스럽게 좀 올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에서 해들 아닌 품종을 심었을 때 똑같이 준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아니, 이번 농민분들은 그 말씀을 해서 저희 해들들을 심어하시겠죠. 인센티브를 오래 주시면은. 네. 분명히 이제 뭐 소문을 들으시고 해들을 가자라고 하실 텐데. 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올해처럼 또 그 미질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농민분들도 아주 들레마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세요. 근데 상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들만 나쁜 거냐, 다른 것도 나쁜 거냐. 아까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검정은 이제 확실하게 됐다 저희는 보고 있는데, 한두 번에 걸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시식회를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농협 자체에서도 하고 진흥청에서도 하고 한 건데, 그래서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숙기 때문에 걱정됐던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숙기, 아까 말씀하셨던 추석이 빨랐을 때 돼요. 그렇죠. 예, 저도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좀 브랜드 관리 공부하고 해서 농도가, 브랜드 관리 공부하고 같이 해서 한번 그 지금 유통되는 쌀의 그 쌀의 이량을 한번 검정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거는 추후에 네.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지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상